네, 커넥트 오늘과 내일입니다. 작년에 한해 동안에도 중국 관련된 좋은 정보 주시고 우리 국내 산업기업과 잘 연결해 주신 분입니다. 한국 대성자산운용의 이기업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년에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중국 경제 이제 세계에서 탑2죠. G2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가장 좋아졌다가 또 최근에는 헝다 때문에 좀안 좋아졌다가 중국 경제 굉장히 요동 큽니다. 대표님, 올해 2022년도 중국 경제 흐름 한번 잡아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흐름을 잡아보고 또 관련 국내 주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각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원래 추정치인 8%보다는 상당히 낮은 폭인 5%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소속인 중국사회과학원의 발표는 5.3% 정도를 예측하였고요. 세계적인 모든 모건스탠리는 5.5%, 그리고 세계은행은 5.1%, 이렇게 모두 그 중국 경제 내년의 성장률을 5%에서 5.5% 구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1978년 그러니까 개혁 개방 이후에 약 30년 동안은 10%의 고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7%에서 8% 구간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부터는 약60% 정도로 유지하다가 드디어 올해부터는 5%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올한해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출, 투자, 소비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님 말씀대로 세 가지 부분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작년에 약 비록 추정치이지만 8% 정도의 중국 고성장률을 유지하였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수출이 견인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국 수출이 이렇게 고성장세를 유지하였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국은 코로나 사태에서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2.2% 최고치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중국의 수출은 이렇게 고성장세를 유지하기보다는 하향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치료제 개발 등으로 인해서 대중국 의존도가 좀 비교적 원래보다 낮을 것으로 예정하고요.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흥따 등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사건으로 다소 상당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2월부터 상업용 부동산 매출액뿐만 아니라 매출 면적까지도 상당히 감소세에 들었습니다. 원래 2022년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보면요, 중국의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부동산은 그러니까 구조의 목적이어야 되지 투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정책의 중심에 잡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펴기에는 상당히 기대가 좀 어렵고요. 대신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과 아울러 산업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인데요, 관련 산업으로서는 하이테크 산업 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집중적인 인프라 시설 관련 투자가 예측됩니다. 작년에 보면은요, 일반 제조업에서는 평균 성장률이 약 4%에 지나지 않았으나 하이테크 산업 쪽에서 투자 비율은 16.6%의 고성장세를 유지하였고요,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끝으로 소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줄어질 것을 염려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가처분은 67%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감소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원래 만약에 소비 코로나가 좀 진정된다면은 소비 부분도 늘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가 또는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등등의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펴고 있고요. 또한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 지출은 2.4%이고 재정 수입은 16.6%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 적자가 아니고 재정 수지를 보면은 약 그 1조 3천억 정도의 재정 흑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세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도 굉장히 늘 것으로 예정되며, 그러면 중국의 이렇게 소비 부분이 늘면은 한국에 수혜받을 종목으로서는 삼양식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삼양식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조금 관심 가져야 되니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간략히 진단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삼양식품의 대표적인 주식 종목은 삼양라면입니다. 중국에서 면류에서 삼양라면은 4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가 전부 중국 업체인데요. 삼양라면이 중국의 본토 기업의 가치 경쟁에서 4위고요. 중국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라면의 시장에서 약 410억 달러인데 중국이 약 40%를 점유해서 단연 1위이고요. 그 가운데 삼양라면은 전 세계 수출 비중이 약 3,606억 원인데 중국의 수출한 비중이 1,491억 원입니다. 이게 비중이 약 한 41%를 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소비 비중이 소비가 내년에 일어나고 또 그 음식 문화에 치중이 된다면은 삼양식품이 상당히 그 수혜받을 국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소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망 종목 삼양식품까지 들어봤고요. 한국 대성자산운용의 이기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